자, 가시오. 그러면 따스하면 새벽에 좀 쎘어. 여름이면 겨울철이라고 여기는 또 그런 거야? 그런 거 뭐가 없는 거야? 없다고 생각 있어. 그러니까 그것이 부터 원하는 그러면 이 동네 광장 같은 데죠? 근데 여기가 아직도 우리가 한 군데 들러서 와야 되는 게 아직도 너무 일려서 10%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아,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중접실 같은 게 있어요. 마질리스라고 해가지고 중접실이 있는데 여기가 동네 마을 회랑이에요. 그래서 이 전체 그럼 이 지역에서 뭐 하는 지역이냐,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는 종교 지도자 이맘이라고 해요. 이맘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 이 마을을 거의 통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맘이 종교 지도자가 모여서 같이 정치, 경제, 사회 이런 문화들을 여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요. 여기 모여서. 그리고 또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또 밑에다가 젖은 빨래나 물을 갖다 떠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좀 식겠죠. 그래서 에어컨 역할을 했다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게 이름이 바람탑입니다. 바람탑. 네. 바람을 어느 방에서 들어오든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다 사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. 지금